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김부겸 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 뜻을 밝혀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를 놓고도 유예하자는 이 후보 측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대장동 닮은 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분당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됐을 당시 변경한 제출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진행됩니다. 높은 투표율 어느 후보에 유리한지 따져봤습니다. 성남 내곡터널 서울 방향에서 5톤 화물 차량 화재가 발생해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외국인 근로자가 실탄 4발 발사뒤 제압되는 당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늘면서 오늘 확진자가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행인원 제한 완화에 소녀상업 시위 현장에선 충돌이 일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독거 노인에 써달라며 1억 5천만 원 수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선대위를 꾸린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와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넉 달을 남긴 시점이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5년 대통령 단임제 임기 말 현상 그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선대위에 포함시키며 기세를 올렸지만 국정 철학을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정부를 대표한 김부겸 총리가 주머니를 뒤진다고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주머니를 뒤진다, 그 비유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장용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반대 논리는 취약한 재정 여건에서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먼저라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저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후보 주장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대 25조 원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마지노선이라던 국가 채무 비율 40%는 지난해 무너진 뒤 2030년 79%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올해 추가로 거친 세수를 부채 상환 등에 쓰겠다고 했지만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당 지도부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신구 권력 대결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 속에 이 후보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식의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 9월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2030 세대의 표를 의식한 이재명 후보가 연기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과세 준비를 마친 정부는 당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당정청은 지난 9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당 지도부도 과세 연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유예 없는 과세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고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당정청 합의를 뒤집는 게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입니다. 코인 투자의 주축인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인데 이미 과세 준비까지 마친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당히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죠. 뭐 자꾸 정부한테 자꾸 떠넘기지 말고.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섰던 언론중재법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수행의 연속성이 중요한 청와대와 선거 승리가 우선인 후보 측이 사안마다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차별 발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 발족식에서 사과한 데 이어 오늘은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설계자가 부동산 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대위 첫 과제로 부동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대신 사과하며 공급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그쪽 원래 전통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것도 뒤집어서 뭐.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0년 넘게 지자체장을 지낸 사람이 집값 급등 책임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당도 가해자가 무슨 개혁이냐, 외세에 나라를 판 사람이 독립운동을 부르짖는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행정가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얼마나 허상에 가깝고 사실은 이런 가면이었는지를. 한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러면 오늘 밤 중으로 결정됩니다. 이들이 구속될지에 따라서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같은 비판에 직면했던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까? 네, 심사는 끝났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시작으로 남욱 변호사, 정모 변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 심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김만배 씨의 심문은 3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2시간 동안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 씨 측은 의견서 139장을 내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와 정모 변호사의 심리는 오후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검찰청 대질조사 중 휴식 시간을 녹화한 CCTV 영상까지 틀면서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배임 혐의,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방을 벌인 핵심 쟁점은 김 씨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배임 혐의 입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고 따져볼 쟁점도 많아 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서 정자동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가스공사 부지는 2015년 매각 당시만 해도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까지 올려주면서 민간의 자본금에 500배 가까운 수익을 안겨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업자들만 떼돈을 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몇 달 뒤 시의회에 제출한 용도 변경 요청안을 보면 시장이 용도 변경을 요청한 주체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성남시가 작성한 이 용도 변경 요청안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2016년 11월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애초 업무와 상업 용도였던 한국가스공사 매각 부지에 주거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는데 문서 제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9개월 전까지만 해도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업자들만 분양으로 떼돈을 번다며 특혜성 용도 변경은 없을 거란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갑작스런 시장의 입장 변화에 시의원들은 회의에서 뒷거래의 냄새가 난다,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성남시는 일주일 뒤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듬해부터 경기도와 계획변경협의에 들어가면서 용도 변경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성남시는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허가하고 용적률을 560%로 올려 이렇게 최고 34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2015년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았던 A씨 행사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약 488배인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거뒀습니다. TV조선은 성남시의 용도 변경 추진 배경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확인하려는 핵심적인 혐의는 뭡니까? 네, 오늘 아침 10시쯤 공수처에 출석한 김웅 의원은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조사에서 김 의원을 상대로 이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 내용에 이 작성자에 대한 단서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검찰인지 캐묻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면 윤석열을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 되는 것이란 표현의 의미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출석에 앞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고 공수처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조사한 손중성 검사와 김 의원의 진술을 분석해 추가 소환을 하거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과천 공수처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른바 원팀 선대위를 매머드급으로 출범시켰지만 아직 화학적 결합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서훈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는데 첫 회의부터 이 후보 면전에서 뼈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서훈 위원장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그만큼한 약점이 있고 그만큼한 장점이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비교 우위를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진실함을 유권자의 첫 번째 선택 기준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이 있을 거라 봅니다. 서 위원장은 발언 의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석은 따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 후보는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고 회의가 끝난 뒤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평가한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놓고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권리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공과 비유를 따지면 안 된다는 이 후보의 4년 전 말을 거론하며 부끄럽지도 않냐, 야당의 스파이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념 프레임은 낡은 구태 정치라고 했지만 가까스로 봉합 국면에 들어간 당의 결속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율이 60%를 넘기면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되는데 경선 막판 선두 다툼이 치열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에 집중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부패 척결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명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야권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을 미략으로 규정하며 총체적 관권 선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대임후 안전을 미략했는가?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표 공약을 한 목소리로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설탕 덩거리다. 결국은 나라 경제에 굉장히 해로운 거다. 음식점 총량제나 주 4일제나 국민들이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네 후보 모두 경선 막판 경쟁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대여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흘째를 맞은 당원 투표율은 60%를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이어간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58.2%, 정권 재창출이 32.2%로 두 달 전 같은 조사에 비해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 캠프마다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 손익 계산에 분주한 분위기인데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최원희 기자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당원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입당한 신규 당원들이 이 열기에 기여했다 이런 분석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선거인단은요, 약 56만 9천여 명입니다. 9월에 입당해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신규 당원 19만 명을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직전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으로 한 달 새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가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극 투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규 당원이 이렇게 급증한 배경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효과로 인한 2030 세대들의 대거 유입과 각 캠프의 조직력 동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높은 투표율을 두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캠프는 신규 당원들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윤석열 캠프는 기존 당심이 더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누가 더 유리할지를 따져보려면 이 당원 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보면요. 8월 말과 비교해서 약 19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다만 9월 말까지 가입해야 투표권이 있는 걸 감안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과 비교해서 40대 이하 당원은 약 8만여 명 늘면서 20, 30, 40대 당원 각각의 비중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대 이상 비중은 줄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습니다. 늘어난 폭으로만 보면 20대에서 40대 당원들의 비중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50대 이상 당원들이 많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9월 말까지 넉 달간 20, 30, 40대 신규 당원 가입자는요. 11만 3천여 명이었는데요. 총 입당자 중 43%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20에서 40대 증가세가 매서운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 유입된 이 선거인단을 고려하더라도 50대 이상이 더 많고 또 연령 분포가 기존 국민의힘 당원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세대별로 선호하는 후보가 분명히 다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20대 이하에선 홍 후보가, 70대 이상에선 윤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또 다른 KSY 여론조사를 봐도 홍 후보가 30대, 윤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당심에서도 이런 세대별 선호도가 나타난다면 어느 연령대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높은 투표율만으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세대별 투표 성향, 이거 정치권이 분명히 주목해야 될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길한 전망이 현실이 돼가는 걸까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0명 이상 증가하면서 2,6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새 1,000명 이상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헬로윈데이와 일상 회복의 여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78명 급증하자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위드 코로나 3일째를 맞아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하게 강조한 겁니다.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증가한 건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또 확진자 2,667명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환자 수입니다. 더욱 우려인 건 헬로윈데이와 일상 회복 전환이 미칠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주 안에 5,000명은 올라갈 것 같이 보이고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말로 가면서 의료체제가 감당할 수준의 위험 신호를 안 보일지.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특히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10대로 집계되면서 전면 등교를 2주일여 앞둔 일선 학교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일선 학교 반응을 성민혁 기자가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율은 50%. 학생 2명 중 1명이 등교 대신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는 오는 22일을 앞두고 학교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어린이들이 확진이 한번 걸리면 그 반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면 등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면 등교와 학생 4분의 3 등교 두 개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코로나 유행과 학교 준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 비율은 최근 한 달 사이 16%에서 27%로 늘었습니다. 10대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등의 집단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한 집단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 전면 등교 실시를 앞두고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1인 시위만 가능했던 집회 인원도 499명까지 허용됐습니다. 벌써 광화문 등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예고됐는데 오늘 소녀상 앞 수요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장소를 두고 충돌이 일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일본 대사관 평화의 소녀상을 가운데 둔 채 호성이 오갑니다. 어디서 일본 중부와 국가 중발을 체포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집합 금지가 되기 전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던 곳인데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연대가 모이기 앞서 반일 행동이란 단체가 소녀상 앞 공간을 선정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경찰이 나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자유연대 측이 월말까지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여서 양측 간 갈등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집회 참석 인원이 499명까지 허용되면서 곳곳에서 집회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1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전국 노동자 대회를, 17일에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이 농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499명 집회 인원 제한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 대낮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외국인 근로자가 공포탄과 실탄 4발 발사 뒤에 제압되는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탄을 맞고도 격렬하게 저항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을 둘러싼 경찰관들과 이내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쫓고 쫓기는 대치 상황이 30분 가까이 이어지고 경찰이 공포탄 두 발을 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주택가로 달려가자 경찰은 결국 실탄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맞으면서도 격렬하게 저항하던 남성은 네 번째 실탄을 맞고서야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우, 뭐 얼마나 떨었는지. 나는 생전처음 봤어, 그런 거. 무서워서 여기 쫓겨왔었어. 흉기난동을 부린 남성은 40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A씨였습니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차 한 대가 돼 있었어요. 그분이랑 무슨 대화가 오간 같기는 한데 상황으로 그 사람한테만 쫓아다녔거든요. 총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보셨듯 경찰은 실탄을 쏘기 전에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테이저건 바늘이 가죽 점퍼를 뚫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런 황당한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흉기난동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쏩니다. 테이저건에 맞은 A씨는 오히려 더 흥분합니다. 테이저건도 안 통하네. A씨는 테이저건 전선을 옷에 매단 채 주택가 일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전선이 뒤엉킨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테이저건에서 나온 바늘침 두 개가 모두 피부에 닿아야 하는데 바늘침 하나는 A씨의 바지를 뚫었지만 나머지 바늘침은 가죽 점퍼에 막혔습니다. 가죽 점퍼라 그 뚫지를 못한 거죠. 패딩 장바나 이런 거는 못 뚫을 수도 있어요. 경찰용 테이저건은 최대 사거리 6m에 이르지만 바늘침의 길이는 1cm라 두꺼운 옷은 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22명이 숨지고 다친 안인득 방화살인 당시에도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비살상 무기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의 테이저건이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날 서울과 분당을 잇는 내곡 터널에서 5톤 화물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터널 내부를 뒤덮으면서 시민 200여 명이 터널 밖으로 뛰어나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터널 안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몰려옵니다. 놀란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출구로 내달립니다. 오늘 낮 3시쯤 서초와 분당을 잇는 분당 내곡 고속화도로 내곡 터널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불이 나자 터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펑펑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람들 도망가는 거 보고 짐 챙겨서 바로 뛰어나와서 터널 무너지는 줄 알고. 소방 당국은 장비 40여 대와 소방관 120여 명을 긴급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시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곡 터널은 화재 여파로 2시간 가까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 숨통은 트이는 분위기인데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주로 배달 영업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나 라이더들은 이 벌이가 며칠 만에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대문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하경 씨. 이번 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배달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난 곳도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27만 6천 원을 찍었는데 가게 오픈한 이래 그 정도 금액은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거리 두기로 미뤄온 회식과 저녁 약속 등 외식이 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겁니다. 배달이 줄다 보니 라이더들도 노심초사입니다. 체감 확인해요. 어느 정도 줄었어요? 한 20%. 그러면 집에 다른 일 해야죠. 위드 코로나로 한시름 놓을 줄 알았던 실내 체육시설은 방역 패스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경영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회원권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환불해주게 되면 그 손해는 환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651일간 억눌렸던 수요가 위드 코로나로 폭발하면서 소비가 늘고 있지만 되레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이 벤츠 등 수입 경유차 4,700여 대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소수 분사량 등을 줄이는 수법을 쓴 건데 이 때문에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기준치보다 8배 높게 배출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츠 경유차에 탄 연구원이 시동을 켜고 속도를 높이자 컴퓨터 모니터에 배출가스 수치가 뜹니다. 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려면 차 내부에서 요소수가 나와 이를 분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벤츠는 이 분사량을 최대 40%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내부 시스템을 조작한 결과 운전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약 8배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수입 경유차는 벤츠가 4종, 스텔란티스사가 2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적으면 배출가스량은 많아지지만 요소수 교체 주기는 길어집니다. 벤츠는 지난해 7월에도 또 다른 경유차 12종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 과징금 642억 원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취소를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수입 회사에서 판매한 총 4,754대에 대하여 관련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벤츠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분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30평대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국민평형으로 불리죠. 서울에서는 이 정도 평형이 전셋값 15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란 점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18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11억 원대였지만 올 들어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지난 봄 이사철에는 2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18억, 19억이요. 임대차법도 많이 올라갔다가 전세금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넘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3년 전보다 18배 늘었습니다. 호화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없는 평형인데도 이렇게 초고가 전세가 급증하는 겁니다. 전세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는 2018년만 해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51건까지 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계약 갱신됐던 아파트들이 4년을 다 채우고 내년 7월 계약이 끝나는데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신규 계약에서는 이제 대폭 높여서 계약하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전세를 중단하고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으로 전세 수요는 늘고 수도권 입주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 시장의 사다리마저 끊겨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지난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입건도 안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는데 뒤늦게 감찰을 벌인 경찰이 담당 형사에게는 해임, 과장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큰 잘못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서장은 잘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기사 폭행 장면이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최초 신고 당시 사건은 경찰 내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추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전 차관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감찰해온 경찰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담당 형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본 건데 파면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지휘 라인에 있었던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에게도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장에 대해서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결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결국 일선 형사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셈인데 해당 형사는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됐군요. 서울시가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포착된 참여업체 3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도 사업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모두 박원순 시장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섰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가운데 11곳이 무자격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업체 14곳은 고의 폐업을 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업체 32곳을 차례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태양광 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사업 비용의 86%라 사실상 사업 중단입니다. 자꾸 뭐냐 조기 폐업이 문제가 불거지고 불법 하도급 문제도 막 엉켜가지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노들섬 운영업체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업체가 남은 사업비 5,6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업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5,6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자체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세수 입금을 했어요. 서울시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 만날 것인가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하루도 안 되는 체류 기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 호주 총리와도 만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현지에서 조정린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글래스고에서 서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를 마치고 2일 오전 회의장에 도착해 반나절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초단시간 회담을 했고 영국, 호주, 베트남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아베 정부를 계승한 기시다 내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어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는 회동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왜 그것을 불발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년 전 우리 국민 20여 명이 숨진 유람선 사고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영원히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 공간까지 기도하여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 거점인 이곳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80대 할머니가 독거노인 등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1억 5천만 원 수표를 남기고 구청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구청 직원이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윤재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검정색 모자를 쓴 80대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구청 직원에게 돈을 기부하고 싶다며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이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 그새 할머니는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기부 심사 통과하시면은 된다. 그러면서 기탁서 하나만 좀 써달라. 그러면서 제가 요 봉투를 들고 제자리로 가면서 봉투 금액을 한번 확인을 했죠.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액을 보고 깜짝 놀라 이름이라도 물어보려 바로 뒤쫓아 나갔지만 할머니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수표는 나흘 전 구청 안에 있는 이 은행에서 직접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기부액 1억 5천만 원은 강남구 개인 후원금 중 가장 큰 금액. 너무 수수하게 진짜 입고 오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큰 돈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었어요. 강남구청은 이 기부금을 어떻게 쓸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우리 배우 마동석의 출연으로 기대를 높인 영화 이터널스가 개봉 첫날 흥행 성공을 예고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도 매진 행렬을 이어간 건데요.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매진을 기록한 이터널스 첫 회차 상영관 앞. 아침부터 영화를 관람한 420여 명의 관객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우주의 신을 다루는 거니까 확실히 기존의 어벤져스 같은 것들보다는 더 큰 세계관을 볼 수 있고 더 CG도 엄청난 CG가 나오는 거예요. 7천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구를 수호해온 영웅들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데비안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마동석은 우리 배우로는 처음으로 마블사의 영웅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복싱이랑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유의 좀 파워풀한 액션들을 좀 넣고 싶어 해서. BTS 지민과 뷔의 한국어 곡 친구도 영화의 OST로 쓰였습니다. 높은 기대감만큼 비판도 이어집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장면은 전범국가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화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마블 영화 사상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터널스는 국내 개봉 첫날 88%에 이르는 실시간 예매율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습니다. 흥행의 청신호를 밝힌 이터널스가 백신 패스와 취식 허용 등 일상 회복의 신호탄을 쏜 극장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번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는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이 격돌합니다. 특히 올해는 두산 출신 LG 김현수, LG 출신 두산 양석환의 대결이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합니다. 이다송 기자입니다. 무려 16득점, 와일드카드 결정전 신기록을 세우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두산. 그 중심에는 홀로 4타점을 올린 양석환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LG에서 두산으로 트레이드된 후 양석환의 야구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LG에서 6시즌 동안 홈런 53개를 때렸는데 올 시즌 두산 유니폼을 입고선 한 시즌 만에 홈런 28개를 때리며 LG에게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선 LG 유니폼을 입고 벤치를 지켰던 양석환이지만 올해는 어엿한 두산의 해결사로 LG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한 타석도 못 나가서 올 시즌을 더 악착같이 준비했었고. 반면 LG는 두산 출신 김현수가 친정팀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FA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LG 유니폼을 입고 반드시 우승 반지를 끼겠다는 각오입니다. 프로야구 최고 흥행 카드 잠실 라이벌 매치가 성사된 올 시즌 준플레이오프. 이번에도 저희 특히 뭐 또 잠실 라이벌이니까
또 뭐 선수들 간에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우리 선수들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LG는 수아레즈, 두산은 최원준을 1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툭 던진 명대사입니다. 그런데 외국 상영 때 번역가가 머리를 싸맨 끝에 붙인 영어 자막은 이랬습니다. 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느냐? 한국인만이 아는 오묘한 뜻이 과연 오롯이 전달됐을까요? 괴물의 마지막 장면은 송강호가 새 가족이 된 아이와 마주앉은 이 밥상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힘없는 가족이 진정 이루고 싶었던 순간이 바로 밥상을 차리는 가장 숭고한 행위라고 했죠. 우리 아들, 더 먹어, 더 먹어. 어? 네. 많이 먹어. 기생충에서 백수 송강호가 일자리를 얻은 뒤 밥상 앞에서 흐뭇해합니다. 그렇듯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종일 부르튼 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목월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몇 개의 은전과 바꾸고 지쳐서 어깨가 축 늘어져 문을 들어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비명이 집집마다 터져나옵니다. 밥상 물가부터 기름값, 휴대전화 요금, 전기료, 외식비에 전 월세값까지. 먹고 사는 민생 물가는 안 오른 게 없다는 아우성입니다. 월급 도둑,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인플레이션의 검은 그림자가 일상 곳곳에 급속히 들이우는데도 정부는 일시적 현상, 착시 효과라고 축소하느라 급급합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원자재값 급등, 글로벌 물류 대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보복 소비를 비롯해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죠. 주요국들이 이 때문에 예산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것과 정반대로 내년 예산안이 600조 원을 넘겨 나라 곳간 빚장도 활짝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8년 뒤 나라 빚이 2천조 원을 훌쩍 넘어서 채무 비율이 75%에 이른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집권당 대선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집권당 대표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고물가, 고부채, 돈풀기라는 기름까지 마구 부어대는 형국입니다. 우리네 밥벌이는 밥이 내린 벌, 즉 밥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내 밥상에 한 접시의 찬이라도 더 올려놓겠다고 종종 그린 죄라는 역설이죠. 하지만 밥심으로 열심히 일해 밥값을 하고 밥상 차려 밥 먹고 사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먹고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진다면 그 죄는 또 누구의 죄겠습니까? 11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먹고 살고자 한 죄였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mm 정도로 매우 적겠는데요.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소 요란한 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부 일부와 제주 지역에 또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환기하실 때 실시간 농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와 대전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를 기점으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